소개할 곡은 뭐 어떤 거예요? 뭐 앞서 뭐 이제 공연의 왕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인디계 공연의 왕자를 한번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예. 예, 오늘도 그 야심차게 이제 또 제가 준비한 곡은 바로 그 101, 그 네. 강다니엘, 그 다음에 윤지성과 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떠오르는 그 인디씬 라이브 공연의 왕자 밴드 훈스의 어허. 얘가 이렇게 예뻤나라는 겁니다. 인디밴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뭔가 최고의 아이돌 스타들하고 또 예. 인디밴드가 한솥밥, 한솥밥? 네,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울타리 예, 안에 예, 있다는 게 되게 예. 신기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최근 그래서 그 대형 기획사들하고 또 대규모 자본들이 이 인디 음악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또 그런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MMO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인디 시장을 이제 겨냥한 그 레이블을 만들면서 이제 밴드 훈스를 이제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밴드 훈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 훈스는 이제 그 이상훈과 이종훈 그 이름만 들어보면 이제 형제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단국대 실용음악과 출신의 두 명의 멤버로 결성된 그 2인조 어쿠스틱 팝 듀오입니다. 참고로 이제 또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아, 예. 전 잘 모르지만 예, 이들을 모르지만 예. 그리고 지난 그 2016년 싱글 앨범 그 너에게 난으로 정식 데뷔를 했는데 그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와 그 감미로운 멜로디로 인디씬에서 그 잔잔한 이제 반향을 좀 일으키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 또 팬들 사이에서 그 라이브 공연의 그 왕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밀도 있는 공연을 선보이면서 네. 이 팬층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들리는 곡이 이제 바로 오늘의 역주행곡 그 얘가 이렇게 예뻤나라는 곡인데 그 훈스 멤버들이 그 SNS에서 직접 접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네. 그 연애를 시작하는 감정을 솔직하고 귀여운 가사로 풀어낸 곡이에요. 예, 들으면 들을수록 또 감미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훈의 그 일명 그 꿀보이스와 또 멜로디 라인 때문이겠죠. 얘가 이렇게 예뻤 나는 스타일적으로 그 인디와 가요 두 가지 성향을 모두 갖춘 곡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이 소속사의 영향이 분명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디 음악의 그 실험성과 그 가요의 대중성이 잘 녹아있는 만큼 그 음악 팬들에게 또 강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이게 막 연애를 이제 시작한 분이라면 절대 빼놓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가 정말 더 그냥 더 잘 될 겁니다. 아, 예. 제목이 좋네요. 얘가 이렇게 예뻤나? 예뻤나? 예, 맞습니다. 오, 예. 좋네. 내가 이렇게 예뻤나? 예. 그리고 둘이 예. 예. 네. 그 예전에 뭐 수화쟁이다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예. 뭐 많이 짓고 그랬는데 훈스 좋네 예. 훈스 예. 훈남 뭐 이런 건가 예. 훈남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네. 그러니까 거예요? 네. 뭐 저기 팀에서 이제 보컬을 맡고 있는 그 멤버가 이제 이종훈이라는 친구인데 네. 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그 뮤직비디오에서 잘 생겼어요 일단 네 잘 생기셨어요. 이 얼핏 보면은 이 배우 류준열 씨의 얼굴이 또 보이고요. 아하. 또 이제 이천희 씨 얼굴도 좀 보여요. 약간 있네요. 한때 예. 그 SNS에서 닮은 꼴로 그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 진짜요? 인터뷰 영상이 준비돼 있어요. 직접 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저는 훈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이상훈이고요. 저는 피아노 치고 곡을 쓰는 이종훈입니다. 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짝. 반짝? 네. 왜죠? 반짝하고 역주행했습니다. 역주행한다면 일단 저희보다 올라가요. 저희보다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회사 식구들이 정말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저희보다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벌써부터 역주행했다 생각하니까 진짜 떨리네요. 아, 떨려 보여요. 네. 역주행하고 싶습니다. 역주행 이런 거 같아요. 뭐라고 생각?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토스하십니다. 음악은 사실은 취미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일상이라기엔 좀 특별한 그리고 음악으로 하여금 종훈이랑 같이 찾게 된 의미는 좀 이렇게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려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분위기에 시간을 주고받는 그런 게 되게 의미 여튼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멋있지. 알아봐. 그러니까 팬티 인스타 여러분 저희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8월 10일 날 단짠단짠이라는 신곡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면 발매가 오! 예. 지금 시간이면 발매가 됐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8월 24일 날 단독 공연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서 좀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소개해주신 박영웅 기자님 정말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시키시는 거죠? 아니, 아니에요. 계속 시키시는 것 같은데 밴드들 나올 때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네. 하는 거서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좀 민망하게. 아니 아까 전에 그 참고로 그 보컬이 아까 전에 그 이종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종훈이 아니라 이상훈입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예. 그럼 이상훈. 아, 예. 아 그래서 훈수구나. 아, 예. 그래서 훈수. 예 맞습니다. 아, 예. 아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 훈수의 이제 따뜻한 그 신곡 네. 단짠단짠이 오늘 오후에 이제 발매가 됐는데 네. 그 제목처럼 이제 정말 재미있는 가사와 멜로디가 이제 귀에 한 번에 꽂히는 곡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정말 과감하게 히트 스멜이 정말 난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네. 오늘 소개한 곡과 함께 이번 신곡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사랑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예. 네네. 우리 또 박영웅 기자도 이렇게 네. 매주 볼수록 예. 달라요 매번. 오늘은 어디 저기 태국 배구팀 감독 예, 같아요. 예. 네, 옷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의상이 예, 예, 예. 배구가 아니라. 예. 그래요. 뭐 얼굴 외모도 그렇고 예. 또 예. 음악까지도 훈훈한 훈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